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도록 은혜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하기를 원하며 이 하루가 한 주간이 그리고 평생이 아니 영원토록 주 안에서 승리롭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에는 네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 사람은 돈도 많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최고 복된 사람이지요. 아브라함, 욥,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부가 주님 앞에서 또 랩돈을 헌금교회에 넣었는데 그저 생활비 전부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했어요. 가난하지만 믿음이 부자지요. 또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리니 네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그런 분에 속하지요.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돈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또 많지요.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자기 제자인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한테 참고되는 이런저런 교훈을 주시는 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돈에 과도한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고 나눠주며 베풀며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그런 내용 중에 오늘 보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시간에는 돈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과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믿음에 대하여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 번 다시 따라 합시다. 돈과 믿음. 돈과 믿음. 예.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믿음은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병이 들어서 나이도 많은데다가 병까지 들어서 몸이 부자유스럽습니다. 요즘은 화장실이 뭐 집안의 방 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강에다가 일을 봅니다. 요강에다 일을 보는데 이걸 자기가 몸 불편할까 갖다 치우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또 안 치우려고 그래요. 그대로 두면 또 안 되잖아요. 아, 이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던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요강 위에다가 요강 뚜껑 있잖아요. 그 뚜껑에다가 돈을 500원씩 딱 넣는 거예요. 그 돈은 요강을 치우는 자의 돈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냥 요강은 가족들이
보는 쪽쪽 그냥 그걸 치우고 해서 더 이상 할머니가 신경 쓸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참 돈이란 건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리기도 하고요. 참 편리한 게 많지요. 돈 참 좋은 것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참 편리한 것이 많아요.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옷도 살 수 있고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음식도 나누고 차도 나눌 수도 있고 네. 이런저런 또 어른도 돌아볼 수도 있고 돈 참 좋습니다. 그리고 돈 있으면 삶이 편리해집니다. 네. 비행기도요 돈 많으면 그 멀리 가도 꼿꼿이 앉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쫙 누워서 편하게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 돈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침대,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단잠은 돈으로 못 삽니다. 이는저는 원하는 일을 갖다가 많이 그 돈의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참 만족, 참 기쁨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 있느냐?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예, 참 만족도 있고 참 기쁨도 있고 참 평안도 있고 참 행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고 요는 돈이다 돈돈 하는 삶을 대부분 많이 살아가죠.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은 행복 못 준다 믿음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지를 못해요. 나중에 깨달을 때는 때릴 때가 많지요. 1922년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해변가 좋은 호텔에서 비치 호텔에서 그 호수가 다 있고 그랬습니다. 있는데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유명한 8대 부자가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신문이 대서특필하는 겁니다. 부러웠어요. 저렇게 복 많고 저 멋지다 참 부럽다 나도 언제 저렇게 한번 해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 글도 쓰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했던 사람이 25년 내 세월이 흘렀는 후에 호기심에 그때 부름이 대상이 됐던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한 번 다 조사를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8명 중에 네 사람은 자살을 했고 나머지 네 사람은 외국에 가서 죽었거나 다 파산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행복했다면 왜 자살하겠습니까? 19세기 독일의 단막극을 모은 책인데 거기 돈풀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는 그런 겁니다. 어느 한 부잣집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시 새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 아내가 천사요 천사.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피고. 그래서 그 가정은 천국이죠. 천국. 서로 존중하면서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직 상중인데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 마음 착했던 아내는 때늦기 전에 내 목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남은 장남대로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가 상속받아야지.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다 금고 속에 있는 아버지의 유산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서로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투가 달라지는 겁니다.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천국 같은 집안이 갑자기 지옥의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나고 아주 살벌해지는 겁니다. 그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 이러지 않았잖아.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그래 다 알잖아요. 요는 돈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아, 저 돈만 없으면 우리 또 행복할 수 있잖아? 그래 그렇지. 아, 그럼 그 돈 우리 행복을 위해서 불태우면 안 돼? 어? 그 생각도 괜찮다. 그래서 금고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가족들이 돈에다가 불을 놔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돈에다가. 그래 돈불이에요. 그 집 딸이 그 돈불을 쪼이면서 야 돈불 따뜻하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서로 쳐다보고 서로 웃고 다시 한순간이나마 예, 이 아름다운 미소 행복을 떠나 탐심 욕심 지옥 같은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미소를 찾고 행복을 찾다는 것. 참 그분들은 빨리 깨달았어요. 빨리 깨닫고 빨리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던 겁니다. 예. 돈은 사람들은 다 누구나 편리함도 좋지만 행복을 더 원합니다. 좀 불편해도 행복하면 좋고요. 불편함이 없이 다 편해도 행복하지 못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 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행복을 주는 믿음보다도 편리함을 주는 돈에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돈뿐이고 생각뿐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하나님 아는 우리들도 많은 경우 예, 우리 마음 중심추가 믿음 주님보다도 돈 쪽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 예수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참 믿음 참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편리한 돈에 마음 뺏기기보다는 더 귀한 가치 있는 믿음 우리 주님께 더 마음을 쓰는 더 예 사모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과 믿음 오직 돈은 파멸의 길이지만 오직 믿음은 승리의 길입니다. 오직 돈은 돈이 최고야. 돈 뭐니뭐니도 뭐니가 최고야. 돈 요는 돈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돈. 오늘 본문 성경의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예,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그 결과는 파멸하는 겁니다. 요는 돈이다. 돈이면 못한 일 없다.
돈돈돈 하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돌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부정부패도 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피싱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예, 그 길이 파멸의 길인지 그곳에 승리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직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파멸로기로 접어들죠. 그런데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네, 하게 되면은요, 그곳에 승리가 있다. 예. 네. 그래서 성경은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영보다 낫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예, 돈에다가 두지 말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17절 19절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고 물 돈보다도 더욱더 믿음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죠.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직 돈돈돈 하고 살면 그 결과가 비참해지죠. 미국에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거 연유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농사도 잘 되고 재산이 늘어가고 할 일이 많아집니다. 교회를 점점 빠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교회를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고 군면하고 해도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나중에 가지요. 돈도 벌 때 그때 벌어야 됩니다. 때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미 운명했어요. 그랬는데 눈을 감았는데 두 줌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도 하고 또 편하게 이제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걸 손을 지금 손을 풀었어요. 풀었더니 그 속에 열쇠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 잘 짓고 그렇게 해서 때늦기 전에 벌 때 벌어야 된다. 그렇게 돈돈돈돈 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의 돈과 귀한 보물들을 넣어놓은 그 열쇠를 손에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죽기가 너무 아까웠겠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붙들고 그렇게 죽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돈, 돈, 돈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의 최후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는 네,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돈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리고 부한자들은 그 돈을 나눠주고 베풀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보다도 하나님, 돈보다도 믿음, 돈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해라. 그곳에 참 행복이 있다. 그곳에 참 승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노월로 배우 신영준 씨를 알지요.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잘 살았어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때늦기 전에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500억을 영화산업발전회에서
기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모 교인 서울대학에다가 100억 이상 가는 토지를 또 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존경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그를 부를 때 승리의 밀관 쓰겠지요. 우리 돈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돈 하면 결국 파멸 하는 거예요. 그보다도 믿음에 소망을 두고 정말 더욱더 믿음 하면서 한 날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 때 승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네. 돈에 얽매이고 돈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판매의 길에서 영원토록 우는 자가 되지 마시고 돈보다는 오직 믿음 이는 일념으로 살아서 예, 세상에서 좀 승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승리자 멋진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세기 교부인 크리스토돔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만 믿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황제가 그걸 잡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지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왕이 그런 겁니다. 너가 계속 예수를 믿겠다면 너를 멀리 추방해버리겠다고 하지. 그랬더니 폐하께서는 저를 이 재판정에서 쫓아낼 수는 있어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날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화가 나지 않냐네요. 그래서 너 재산을 갖다가 다 몰수하겠다. 폐하, 저의 보화는 천국에 있습니다. 또 화가 나니까 그러면은 너를 친구나 모든 사람부터 격리시켜버리겠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를 격리시킬지 몰라도 나의 참 좋은 친구, 나의 구주 예수님으로부터는 당신은 나를 격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얼마나 얄미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를 상식이었다. 그러니까 폐하 나의 생명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나는 주님을 더 빨리 만나게 되지요. 어떤 말로도 그의 믿음을 뺏을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오직 돈이 아니고 오직 세상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황제의 그 근위를 가지고도 그의 기쁨을 그의 만족을 그의 행복을 그의 승리를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은 행세에서도 무지하게 승리했고 또 내세에서 영원한 승리자로 밀건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돈에 묶여서 살다가 결국 실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사시다가 땅에서도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토록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과 믿음, 돈으로는 천국 못 가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천국 갑니다. 예, 돈으로도 못
가요. 이게 좀 잘 부르면 저 끝까지 부르면 좋겠는데 제가 저 그런 은사가 없어요. 천국은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얼굴 이뻐도 못 가고요. 마음 착해도 못 가고요. 힘세도 못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길 다 원해요. 그러면서도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돈에만 마음이 묶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공관복음의 공이 기록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청년,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요 젊음도 있고요 청년이니까 부자고 돈이 많고 부자고요 관원이에요. 명예 권세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의 대상이죠. 그런 그가 예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해라. 아 그런 건 어려서부터 다 행했습니다. 또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가진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데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팔기로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어떤 곳에서는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부자 관원이 실패했나요? 주님이 왜 내 가진 거 팔아서 간 사람 나누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은 그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나 다 지옥 가라면 싫어하고 천국 가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 마음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꿰뚫어 볼 때 이 사람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물질에 관한 애착이 더 많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추가 천국에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물질이 기울어졌다. 그걸 주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래서 내 재물 팔아간 사람 나눠주고 날 쫓아라. 이 이야기는 내 중심추를 바꾸라고 해요. 물질에 세상에 있는 내 마음의 그 중심 무게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믿음으로 바꾸라고 해요. 그런데 그는 천국을 원하면서 영생을 원하면서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질문을 했는데 원하면서도 돈 때문에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토나 버린 자는 땅에서 복되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내 재산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일 것을 바라십니다. 내 하나뿐인 아들, 딸보다도 내 아내, 남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 가족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일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땅의 복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우리 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은 돈에 대한 애착이 더 많아서 마음의 중심의 무게가 그쪽으로 기울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 많은 사람은 뭐 신앙세 조금 그래도 좀 이리 보고, 신앙세는 잘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좀 이리 보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 정말 믿음에 더 무게중추가 있는 사람은 양심의 눈만 살짝 감으면 주님 잠깐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많은 돈도 생길 수 있고 주기도 얻을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불편하게 생활 살고 남들부터는 예수를 믿어 좀 지혜롭게 믿어야지 저 사람 예수한테 미쳤어 그런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우습게 보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풍조가 너무 물질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발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뭐가 잘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초대교회 순교한 제자들은 다 신앙생활 실패했나요? 부름 없이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저 오지예구로 가서 성교하면서 평생 희생하고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은 그런 못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습게 볼지 몰라도 그분은 그 무게중추가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곳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예, 영생을 약속했고 하늘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 원하지요. 내 무게중심추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 보통 사람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예를 들어서 돈도 많지.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무게중추가 주님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을 바라기만 바라지 말고 예 오직 돈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이 땅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 누리는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과 믿음 누구나 돈 부자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믿음이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왜 누구나 돈 부자가 안 되느냐? 우리가 돈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자 많이 없잖아요. 왜 없느냐? 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야 복을 받고 돈을 많이 주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도 부자 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잠언에 보면 잠언 28장 보면은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 나를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가난해서 남에게서 독자로 두렵사오며 부하여 교만해서 하나님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돈을 많이 주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돈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기울어지기 쉽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가 구하는 대로 돈을 많이 주어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잘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돈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누구나 다 믿음을 사모하고 원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믿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병들어도 믿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아도 믿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윤인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6.25 때 피난 나왔습니다. 잘 살았지만 집 뭐 다 빼앗기고 그냥 두고 피난 나왔어요. 그런데 피난 나와서 어머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버려야 살 수 있는데 자기는 소경이에요. 소년인데. 그래서 자기 안 벌면은 못 사니까 친구의 돈을 받아가지고 신문도 팔고 하면서 돈을 벌어서 겨우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은 운이 좋았는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이 아들이 시인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게 들려고 그 돈을 가지고 달려와서 어머니 오늘 재수 좋은 날입니다. 오늘 돈 많이 벌었어요 하면서 기뻐서 어머니 손에 돈을 갖다가 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이고 잘 됐구나, 얘야 고맙다,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부터 드려야지. 이 아들이 화가 난 겁니다. 뭐 11조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집도 다 이렇게 만들었고 재산도 이렇게 만들었고 나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만들었고 어머니 병까지 들게 만들었고 다 잃어버리고 다 없는데 하나님 뭐 해준 게 있다고 하나님 11조 드려요? 못해요. 그 어머니는 날마다 고생 아들 때문에 고목이고 기도하고 아들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겠지요. 그런 아들의 손을 어머니가 딱 붙들더니, 인수야, 우리는 집도 잃어버렸고 돈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시력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는데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겠니? 그 어머니 말이 소경이 소년의 가슴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 소년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 가난 속에도 믿음의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가창이 달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달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 지옥을 모르고 땅만 알고 세상만 아는 사람과 우리들이 어떻게 같아도 되겠습니까? 그들은 땅의 밥 모르니까 오직 돈이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찾고 살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된 죽어준 주님이 계시는데, 생사복에 쪼앉아 행세와 내세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달라져야죠. 교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사고가 기울고 믿음보다도 돈 쪽에 더욱더 관심이 기울고 빼앗기면 결국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신자 수 적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모도 벌 수 있었습니다. 배도 건물도 재산도 벌 수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힘을 얻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은 그런 사람 얼마나 있나요? 교회 다니면서 가족이 다 건강하고 돈도 벌고 잘 살고 그래야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영양 세상이 좋은 영양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선한 일에 힘쓰고 나누고 베풀고 좋은 일에 애쓰고 그러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돈을 더 주도 믿음이 변하지 않겠다, 믿음의 중심추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 많은 맡겨서, 더 많은 돈 맡겨서 더 많이 성교하고 하나님과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예, 먼저 믿음, 먼저 주님,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나머지가 다루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죽음 앞에 후회가 없습니다. 실패해도 후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고 정말 천국 지옥을 아는 사람답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의문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때 그것이 힘 있는 전도가 되는 거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번씩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유명한 배우든지 유명한 인사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초청 인사가 있습니다. 그
특별 초대 손님이 있는데 그분의 연설 말을 잠시 듣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뜨는 미인 여배우를 그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미국에서 10대 안에 드는 미인이다. 뜨는 인기 여배우예요. 그래서 그가 단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 할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람 눈이 둥그러지는 겁니다. 부러움의 대상으로 도대체 그 운 좋은 사람은 누구야? 그 영원한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 용기 내 말한 겁니다. 그 행운하는 누구요? 예, 그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이 너무 귀해서 영화계도 곧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영화계를 떠났고 주님 기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와 결혼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한 분이 그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인기 절정에 있던 배우가 예수님 때문에 엄마께를 떠난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었습니까? 후회라니요? 나는 지금의 헐리우드 대스타도 영국의 여왕도 나와의 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니까요. 그의 밝은 미소, 밝은 모습, 자신감 넘치는 그 표정,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희생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기도합시다.